새 금토 드라마 최강 배달꾼의 주인공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최강 배달꾼의 이다나 역할을 맡은 최수빈이고. 안녕하세요. 최강 배달꾼에서 최강수 역을 맡은 고영표입니다. 최강 배달꾼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열혈 청춘들의 이야기고요. 흔히 말하는 흑수저가 흑수저들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뚝심으로 열심히 헤쳐나가는 굉장히 밝고 유쾌한 드라마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원래 말을 잘 아닌데 사실 수빈 씨는 그동안의 이제 역할들을 보면은 단아한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단아는 돈을 모아서 이 나라를 뜨는 게 목표인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되게 걸크러쉬 같은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이 얼굴에서 걸크러쉬가 과연 예치가 좀 될까 이런 느낌인데 경필 씨도 정말 축하드릴 일이 이 2010년 정글 PC 데뷔 이래 8년 만에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8년 정도 됐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산지. 그래서 TV로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또 친구들도 많이 격려를 해줘요. 네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마라. 주변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죠. 네네. 경필 씨가 많은 작품에서 이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밥차라든지 네, 누굴까요? 보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동료이자 친구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두 사람인데요. 해주고 있고 참 든든한 동생이고 많이 묻어가고 있습니다. 아 묻어간다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이 주변의 선배님들의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경필 씨한테는 최민식 씨가 고경표가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혜수 씨는 숨기려 해도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대담한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상준 씨는 수빈 씨에게 예쁜 척을 안 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인다. 라고 이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수빈 씨가 20대 여배우 기근 현상이 담배 같은 담배? 아니요 설마요. 담배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이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두 분의 공통점을 또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두 분이 그림에 관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 이게 경필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가요? 너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라는 그림이라서 뭔가 너에게 비춰졌을 때 상처 아픈 모습들 근데 그 돌아보니 사랑이었다 뭐 이런 되게 유치한 멋지다. 그림인데 좀 어둡죠? 당시에 네. 제가 심경이 좀 저랬나 봐요. 지금은 저런 그림 잘 안 그리는데 짠! 저도 미술을 배워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물감 칠하는 걸 좋아해서 메이크업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붓으로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모사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두 분께 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해봤는데요. 윤지연 씨를 그렸어요? 아, 네. 아니, 저는 만족스러워요. 어떤 거에 귀엽죠? 아, 예쁘다. 아, 잘 그리시네요. 그림이 낫네요. 네. 그림이 훨씬 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너무 예쁜데요? 초면이라서? 네, 보여주실까요? 오. 이제 얼굴 그림. 아, 그림이 훨씬 나요. 부럽다. 예, 예.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 잘 그리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정말 마음에 드네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뭐 그림이 어느 쪽이 더 나아?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가운데가 제일 낫죠. 감사합니다 두 분. 늘 행복이 잦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저도 꼭 챙겨보겠습니다.